안녕하세요, 엠티알랜드입니다. 네, 여러분, 한글 공부 재밌나요? 아, FTR랜드의 한글 라이브, 이번 달 주제는 콘서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네, 둘째 주인 오늘의 표현은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기뻐요. 그렇죠, 그 표현은 바로 FTR랜드 좋아해요. FTR랜드 스키데스. 아, FTR랜드 좋아해요. 근데 뭔가 좀 쑥스럽네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좋아해요 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께 보시죠. 아,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FTR랜드 콘서트! 와, 진짜 기대돼요. 무대가 바로 나타나니 굉장해요. 와, 정글 씨랑 눈이 마주치면 뭐라고 하지? 어, 그니까. 아, 그 말도 하고 싶고, 이 말도 해야지. 오세요, 오세요. 우와! 콘서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최고. FTR랜드 좋아해요. 네. 아, 고마워요 여러분. 홍기 씨도 맛있어요. 혹시 FTR랜드 좋아해요? 저희들도 FTR랜드 좋아해요. 야. 좋은 씨 멋있어요. 좋아요. FTR랜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더 많이 많이 말해주세요. 더. 좋아요. FTR랜드 좋아요. 아니 근데 노래 아직 안 하는 거예요? 시작한 지 몇십 분이나 지났는데. 아, 노래 좀 빨리 주지 진짜. 그럼 저를 따라서 오늘의 표현을 발음해봐요. FTR랜드 좋아해요. FTR랜드 좋아해요. FTR랜드 좋아해요. 예, 좋아해요는 시키데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FTR랜드 대신 다른 단어를 넣으면 노래 좋아해요. 노래 좋아해요. 우타 스키데스. 저는 역시 이 말을 들으면 기뻐요. 목소리 좋아해요. 목소리 좋아해요. 그리고 어디가 좋은지 하나만 정할 수 없을 때나 강조하고 싶을 때는 전부 다 라는 뜻의 말을 같이 사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전부 다 좋아해요. 전부 스키데스. 자,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표현해보세요. 와, 이제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제대로 전해야지. 어, 나왔다. 어, 네, 네. FTR랜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노래 잘 들어주세요. In my memory, 네 목소리 지우기. 아, 역시 목소리.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이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노래 좋아요. 저는 정우 씨 좋아요. 몸매도 좋고요. 정말 전부 다 좋아해요. 저 정우 씨는 저의 어디를 좋아해요? 아, 미소 좋아해요. 미소요? 고마워요. 네, 어떠세요? 저는 역시 음악 좋아해요. 여러분 꼭 좋아요를 사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과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럼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FTR랜드의 한글 라이브였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마세요.